안녕하세요. 김혜리입니다. 경북 문경시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요.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하는 등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 문경시는 행정안전부 방문에 앞서 그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은 물론이고요. 2019년도 국비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국비 확보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왔는데요. 문경시장 권한대행 권기섭 부시장은 사업의 예산 반영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강구하는 등 국도비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며 앞으로도 현안 사업의 적극적인 해결과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